369% 수익률에 도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예솔 아나운서 없이 저 혼자 진행하는데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꾸며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강세로 출발한 가운데 이 강세를 이끌어줄 탑픽 기업들 얼른 만나볼게요. 그 전에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도전 369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팀의 수익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어제 김용환 매니저 홀로 목표를 터치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퓨처캠이 7.3%의 수익을 거뒀고요. 칩셋 미디어와 이랜시스는 손절을 터치했지만 이랜시스는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솔팀의 수익도 확인해 볼게요. 네, 예솔팀의 수익 한미 반도체랑 한네트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순위도 확인해 볼까요? 어제 홀로 목표 터치한 김용환 매니저가 10월을 선두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어제 유일하게 목표 터치한 김용환 매니저 바로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멤버들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퓨처캠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7% 넘는 수익을 냈어요. 오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은 어제 단기 목표 라인들을 한번 찍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뭐 일단은 이 승률 게임이다 보니까 좀더 단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저거 또 타이밍 한번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신규 면접 분좀 보류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10월달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강세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 분들에 대한 강세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퓨처캠도 관심 종목 넣어놨다가요. 또 좋은 타이밍 오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다면 오늘 탑픽 기업도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보니까는 이제 장 초반부터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네요. 그래서 이 휴메소닉스를 뒤로 이을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6,460원이고요. 디스플레이 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66670이네요. 066670 디스플레이 택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동안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이런 충전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인데 오늘 보니까 휴맥스홀딩스가 이제 그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휴맥스나 휴맥스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호발 종목들에 대한 또 수급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택 같은 경우는 승률이 전기차 충전 관련 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기업의 지분을 17.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현대차하고의 또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그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 휴맥스홀딩스가 상한가를 유지시킨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들 봤을 때 오후장이라도 한번더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단기적 관점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차트의 흐름들도 이 장기 평선 라인 때 하단까지는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오늘 단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수익 관점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수익률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용환 매니저는 디스플레이 택을 공략합니다. 6% 공략하고요. 숨겨진 전기차 충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회사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지분을 17.5%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후발주자로 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도 강한 시세 내길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지난달 우승자 노광민 매니저도 이어서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은 3,645원에 휴맥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나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장중에 25% 급등했다가 쫙 빠졌어요.
오늘 지금 이제 이 난데없이 전기차 충전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가 지금 상을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휴맥스하고 디스플레이텍이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북미 법인이 내년 말부터 북미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테슬라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이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관련된 전기차 충전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휴맥스 홀딩스가 장 초반부터 상을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어떤 테마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장중에 눌렀기 때문에 2차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휴맥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김용환 메이저에 이어서 노광민 메이저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를 공략합니다. 휴맥스였고요. 현재 상을 갔다가 지금 눌려 있다고 합니다. 2차 상승 모멘텀을 기다려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정석일 메이저도 만나볼게요.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45,800원이고요. 종목명은 유신,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신은 이제 대표적인 설계, 감리를 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인프라 분야에서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설계 쪽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또 재건의 핵심 수혜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논의와 관련해가지고 좀 속도가 붙고 있어서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서울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이 지금 방한을 해서 원희룡 장관하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난달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건이 좀 진행될 때 뭐 설계 분야나 이런 쪽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크라이나에 좀 방문을 한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설계나 감리를 또 할 수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핵심적인 또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큰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고 나서 지금 그 이후에 좀 눌렸어요. 눌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좀 눌림목 반등세를 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유신은 제가 6%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반등이 기대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믿고 보는 전략가 이창훈 메이저 만나볼게요.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오늘의 탑픽 기업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기다리면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편입하겠습니다. 자, 3250원에 한싹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싹이라는 종목은 그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이제 10월 4일 지난 그 수요일 날 상장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한싹을 편입을 하는 이유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지금 CBDC 관련주들이 지금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로지시스나 KCT 같은 종목들. 그래서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오늘 뭐 CQ 생이나 우리로
드림 시큐리티 같은 보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안 테마 쪽이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이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까지 감안한다면 오늘 한싹, 물론 이제 아침에 조금 좀 기다리는 동안 시세가 좀 나왔지만 추가 시세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한번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상장한 인공지능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입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시세를 내길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차곡차곡 저가 우량주 수집해 나가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포트에 담아볼까요? 네, 오늘 도전할 종목은요. 현재가 27,300원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상장한 기업이에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인플루언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유튜브가 또 한국의 쇼핑 채널을 오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TBC 홈쇼핑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데, 유튜브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홈쇼핑으로 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매출이 뭐 10조 원을 벌었다는 얘기도 나올 만큼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상당하고요. 기업들이 유튜브를 진출하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매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출이 늘어날 건데, 여기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실적도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3% 도달 무난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는 오늘 상장한 레뷰 코퍼레이션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을 편입합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의 도전자 만나봤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이번 주 개인 사정으로 오늘까지 쉬어갑니다. 네,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이 두 기업 나왔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인플루언서 관련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기업, 최근 상장한 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